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도 항상 그러한 성찰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 팬데믹은 저와 여러분의 많은 삶에 많은 변화를 줬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많은 변화를 줬잖아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직장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외형적인 종교활동보다는 내면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이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외형적인 신앙활동, 예를 들면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촌모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친교하고 이런 외형적 종교활동에 많은 우리가 제한을 겪게 됐어요. 그런 제한을 겪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외형적 종교활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신앙활동이다, 영성활동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하나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중요한지 우리는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신앙의 여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외적 여정, outward journey, 또 하나는 내적 여정, inward journey. 이 두 가지가 크리스천의 신앙 여정을 구성하고 있어요. 외적 여정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여정이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외적 여정을 말하죠. 내적 여정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 앞에 나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 내적 여정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은 이 외적 여정과 내적 여정의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여기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외적 여정만 너무 많고 내적 여정이 없으면 그 신앙이 이제 공허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번아웃이 오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반대로 내적 여정은 많은데 외적 여정이 너무 없으면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외적 여정과 내적 여정의 균형이 잘 잡혀져야 돼요. 이걸 성경 인물로 말씀드리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가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가야 돼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손 걷어붙이고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만들고 그래서 주님 대접한 사람이 마르다잖아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발 앞에 가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경청한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사실 이건 두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 하나로 만나서 함께 가야 돼요.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이 함께 만나서 함께 가야 돼요. 외적 여정과 내적 여정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철도의 두 레일처럼 이렇게 같이 쫙 가야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내적 여정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세상 깨닫게 됐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뭘 했죠?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성경 통독 운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같은 몸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전체 교인들이 가지면서 참 우리가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4년째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이걸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건 1, 2년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건 평생, 필생의 사역입니다. 평생 해야 돼요. 한번 시작하신 분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은 내가 성경 읽고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 앞에 주님 나가는 거를 그냥 하나 일상으로 여러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도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포맷으로 또 시작하니까요. 다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하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내적인 여정을 이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건강하게 앞으로 나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여정이 같이 가야 된다. 특별히 내적 여정이 우리의 신앙 집단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체의 중요성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고립되는 시간을 오래 보냈어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고립되는 시간도 보냈고요. 때로는 심리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고립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죠. 실제로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두 배가 늘었대요. 두 배가. 특별히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립되어 있다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서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참 사람의 정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나서 허그하고 손잡아주고 서로 울고 웃고 교제하는 게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약해지고 사라지면 인간이 다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면이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가로와 세로가 한 면을 만들어주죠. 크리스찬의 삶은 두 개의 로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홀로고 하나는 서로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홀로와 서로로 구성되어 있어요. 홀로, alone과 서로, each other로 구성되어 있죠. 이 홀로와 서로의 균형 속에 크리스찬의 삶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홀로 단독자로서 하나 앞에 서는 홀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아빠가 아니라 교회에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이런 걸 다 떼내고 모든 나의 직분과 계급장을 다 떠내고 벌거벗은 한 영혼으로 갈망한 한 영혼으로 영혼의 단독자로서 홀로 하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데 홀로의 시간만 계속 갖게 되면은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홀로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서로로 나가야 돼요. 서로로 나가. 또 서로에서 다시 홀로로 돌아와야 돼요. 홀로와 서로가 이렇게 순환될 때 크리스찬의 삶이 건강하게 나가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건강한 신앙 방향은 홀로에서 서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그래서 홀로에서 서로를 향해서 나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자칫하면 신앙이 자기 독백이 될 수 있고요. 자기 아집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서로 함께할 때 신앙이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작은 소그룹 모이는 이 촌모임, 소그룹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이죠. 우리 본안인교회가 1997년부터 매주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운동을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제가 토론토 대학 신학교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석사과정 하고 있을 텐데 그때 한석현 목사님이 이제 소그룹 운동을 시작하신다고 하면서 더 달라스의 이영길 목사님 모셔가지고 부흥회도 하시고 또 소그룹 세미나도 하시고 이야기식 성경공 세미나도 하시고 그때 저도 같이 와서 들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97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무려 26년 동안 우리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말씀과 삶과 기도를 나누는 소그룹 운동을 해온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소그룹 운동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센터다,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소그룹 말씀 나누는 것이 결국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고 붙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소그룹은 멈추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 코로나가 시작된 것은 2020년 3월 15일입니다.
그 전주까지도 예배 잘 드렸는데 갑자기 온타리오 정부에서 모든 건물을 다 셧다운 해버렸어요. 두 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못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 3월 15일부터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2020년. 그리고 한 달 후에 2020년 4월 12일부터 우리는 온라인 촌모임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촌모임 하는 교회가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온라인 예배는 드리는 교회가 많았지만 온라인으로 구역 모임, 촌모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없었고요. 토론토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때 한 달 만에 우리가 온라인 촌모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마을 촌장님들, 시니어들은 막 열심히 줌도 배우시고 젊은 집사님들 줌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촌모임을 시작해서 거의 매주 300명씩 촌모임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의 깜깜한 시간에도 우리는 촌모임을 놓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어떤 상황 속에서 형도가 만나서 성도가 만나서 말씀과 기도와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해온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9월 10일부터 이제 새롭게 촌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그 촌 편성표를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냥 기대와 호기심으로 마치 복권을 여듯이 딱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 촌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예. 그리고 우리 촌장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기대와 호기심 속에 보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다 거기 있다는 건 뭐예요? 다 참석하라는 거죠. 다 참석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9월 10일부터 촌모임에 다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오셔서 새롭게 시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소그룹과 신앙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상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냐면 19세 이상의 한국 크리스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500명은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고요. 500명은 소그룹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500명은 촌모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500명은 촌모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에요. 두 그룹을 놓고 이분들의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조사했는데 몇 가지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주일간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니까 두 그룹 간의 차이가 거의 두 배에서 네 배가 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74%가 드렸다 그랬고요. 비소그룹 활동자, 진한 부분이 비소그룹 활동자인데 53%밖에 안 됐어요. 지난주에 기독교 방송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44%, 비소그룹은 19%밖에 되지 않았고요. 신앙의 나눔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무려 30%인데 비소그룹은 6%, 거의 5배 차이가 납니다. 성경 공부했습니까? 했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24%인데 비소그룹은 6%밖에 안 되고요. 큐티했습니까? 했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23%인데 비소그룹은 5%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 일주일간의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두 배, 어떤 경우는 세 배, 네 배, 다섯 배까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드리고 진지하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성장시키고 영적인 삶을 열심히 살도록 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 통계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그 설문조사의 통계 중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각 교회 그룹을 8개로 나누고 상위 그룹, 양적으로 질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상위 그룹의 퍼센티지를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1위가 누구냐면 소그룹 리더가 59%고요. 소그룹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53%고 그 다음에 여성 남성 중직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비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사, 일반 성도, 소그룹 비활동자로 순서가 나타납니다.
이건 참 의미 있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중직자, 중직자는 누굽니까? 보통 교회, 한국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중직자라고 그러죠. 중직자들이 신앙의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 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신앙의 수준이 높은 그룹이 소그룹 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우리 교회라면 촌장이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소그룹 활동자, 촌몸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게 깜짝 놀란, 이 통계가 저한테는 깜짝 놀란 그런 통계였어요. 소그룹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저도 그건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저의 신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계로 수치로 딱 보니까 아 이게 너무너무 확인되니까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이 원한다면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더 성장이 원한다면 소그룹 리더가 돼보라는 거예요. 촌장이 돼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 도전이 된다는 것을 이 통계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소그룹에 나가는 것, 촌몸에 나가는 것이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힘든 일도 있어요. 내 삶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나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오픈한다는 거잖아요. 삶을 오픈하고 마음을 오픈하다면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가 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면 그 비싼 사람이 나누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처와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깎이고 신앙이 깎이면서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나 홀로 깊이 성경 보고 나 홀로 깊이 말씀 묵상하고 나 홀로 깊이 기도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신앙이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홀로에서 서로로 나가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내 삶도 열어서 나누고 기도도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영적 성장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소그룹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변화는 1미터 안에서 일어난다. 1미터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1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정으로 하면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성질나기도 하지만 정말 나를 사람답게 만들고 나를 세워주는 거는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얘기하면은 우리 첫 모임 안에 있는 형제자매 1미터 안에서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말씀과 삶과 기도를 나누는 이 소그룹의 형제들이 결국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유튜브로 설교도 많이 듣고 옛날보다 설교도 많이 듣고 좋은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본다고 해서 내 신앙이 변화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좋다,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이는 거예요.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1미터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다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신경질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도전을 받고 도전을 주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면서 서로 철과 철이 부딪히지 함께 부딪히면서 빛나는 영적인 성장을 우리는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기 원한다면 저는 촌몸에 여러분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 모임을 통해서 말씀과 삶과 기도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신앙적 차원을 넘어서 이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 삶을 나누는 소그룹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2021년에 캐나다에서 인구조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참여했을 거예요.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가 2022년 7월에 발표됐으니까 1년 전에 발표된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캐나다 가구 구성에 제일 많은 가구가 어떤 가구예요? 29%가 뭐예요? 1인 가구, 원퍼슨 패밀리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자녀 없는 부부 가구, 그 다음이 자녀 있는 부부 가구,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모든 가구 구성에서 가장 많은 하우스홀드 가구 구성은 원퍼슨 패밀리, 1인 가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가정하면은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소수고 가장 큰 다수가 원퍼슨 패밀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급속한 변화냐면 1981년에 같은 조사했을 때보다 원퍼슨 패밀리 1인 가구가 무려 258%가 늘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58%를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늘은 거예요, 1인 가구가. 그런데 놀라운 거는 20년 안에 절반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나 홀로 삶을 사는 그런 라이프스타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만 그런가요? 한국은 더 심해요. 한국은 2020년 조사인데요, 1인 가구가 33%예요. 2인 가구가 25%고 3인 가구가 20%고 4인 가구가 19%입니다. 한국의 가장 많은 가구 역시 33%가 1인 가구고요. 이게 점점 더 또 한국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방송 보시면 혼밥, 뭐 혼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점 나 홀로 삶으로 우리가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고 나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점점점 우리 주변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외로움과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이브 함께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인간을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에 소속되는 소속감을 느낄 때 정서적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수용감을 느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이 연대감을 느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리입니다. 이러한 현대의 이 사회 흐름을 볼 때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서 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소그룹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시대적으로도 더욱더욱 중요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소그룹인가? 왜 소그룹인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시라는 거죠. 왜 소그룹인가? 이 시대가 더 많은 소그룹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소그룹인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그룹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인데요. 이 본문은 성령 강림 후에 처음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막 쪄낸 찐빵처럼 교회가 탁 나타난 처음 모습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공동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따끈따끈한 공동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의 말미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뭘 느꼈어요? 뭐가 자꾸 반복돼요? 서로 교제한다, 서로 통용한다, 다 함께 있다, 떡을 뗀다, 음식을 나눈다, 날마다 같이 모인다.
이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가장 역사적으로 따끈따끈한 교회, 성령의 영향이 가장 강한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한마디로 코이노니아의 교회였다. 교제하는 교회였다.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마음을 열고 함께 사는 이 교제의 공동체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초대교인들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비난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 다른 사회에 모여서 함께하고 나누고 사이좋게 따뜻하게 지내니까 백성들이 칭찬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나누면서 지내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만 하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갈등하고 항상 싸우고 항상 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서로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삶을 나누면서 지내는 거 보면 그것만 가지고도 세상에 엄청난 울림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개의 모임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46절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장소가 두 군데 나오죠. 하나는 성전, 하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두 개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이라는 라지 그룹, 대그룹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모이는 스몰 그룹, 소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성전의 대그룹과 가정의 소그룹이 초대교회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들은 성전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성전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초대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의 성전의 회당에 갔습니다. 언제까지 갔냐면 역사 기록을 보니까 AD 90년에 얀미아 종교회의 때까지 갔어요. 이 얀미아 종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인 종교회의인데요. 크리스찬들이 성전에 막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회당에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네들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AD 90년에 얀미아 종교회에서 모든 성전과 회당의 기도문에 예수를 모독하는 문구를 막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모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기록 보면 AD 90년까지는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성전과 회당에 갔다가 90년 이후에 점점점 이제 가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이제 교회가 더 강하게 형성됐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왜 성전에 갔을까요? 왜 유대인의 성전에 갔을까요? 제사드리러 갔을까요? 그건 아니죠. 크리스찬들은,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완성됐다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양과 소를 잡아 죽이는 동물 제사가 필요 없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간 목적이 제사드리러 간 건 아니죠. 그럼 왜 갔을까요? 사도행전 3장 1장 보면, 3장 1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갈세. 왜 갔다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성전에 가서 큰 그룹으로 형성해서 대그룹으로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기도회를 가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임만 가진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 46절 보니까 날마다 가정에서,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건 소그룹 모임을 가진 겁니다. 소그룹 모임을 가진 겁니다. 거기서 뭘 했죠?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며 식탁교제를 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찬식하고 식탁교제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식탁교제는 어디서 합니까?
이제 9월 10일 창립주일에 우리가 처음으로 또 코로나 이후에 공동식사를 하게 되는데 어디서 식사하죠? 아가페 센터 가서 또 식탁교제를 따로 합니다. 근데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가정에서 떡을 떼고 포도를 나누면서 성찬식을 하고 그것에다 음식을 더해가지고 이어서 바로 식탁교제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하고 식탁교제가 하나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걸 어디서 했냐? 가정에서 한 거예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성찬식도 행하고 음식도 나누고 삶도 나누는 그런 소그룹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은 뭔가 좀 시간 맞춰서 모이는 기도 시간마다 맞춰서 모이는 공식적인 모임이었다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은 비공식적인 모임, 좀 더 자유롭고 열려있고 따뜻한 모임이었다는 거죠. 결국 초대교회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이 대그룹과 소그룹, 성전의 대그룹과 가정의 소그룹,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모일 때 어떻게 모였다고요? 40주에 보니까 날마다 모여, 날마다 모였다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모이기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열심히 모여서 대그룹을 모이고 소그룹을 모이고 함께 모이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강하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초대교회 이런 경험, 신앙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점점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강한 영향력이 계속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대구로 모이는 것을 힘써야 되죠.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 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힘써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죠. 동시에 소그룹으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라면 촌모임이죠. 말씀을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삶을 나눠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폐하고 모임을 약화시키는 그런 습관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을 내서 예배를 모이고 촌모임으로 모이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장작이요 한 개필 딱 빼면은 이거 금방 꺼져버려요. 근데 함께 붙여놓으면은 서로 불을 붙이면서 확 타오르고 오랫동안 불이 갑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고립되어 있으면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코로나 3년을 통과하면서 홀로 영적으로 고립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지를 여러분은 여실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열심으로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촌모임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영적인 소그룹에 초대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촌모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촌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촌모임을 통해서 좋은 영적인 성장도 누리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초대교회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더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소그룹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하고 이 시대 속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영혼의 초청장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촌모임에 함께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촌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촌장이 한 분 한 분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